오늘 경남도의회에서는 민선 8기 경상남도 출자 출연 기관장에 대한 첫 인사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때와 마찬가지로 부실한 검증은 되풀이됐는데요. 인사 검증 준비 일정이 촉박한 데다 낙마 강제성도 없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연구원 설립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출신이 원장으로 추천된 송부용 후보. 민선 8기 경상남도 출자 출연 기관장 후보에 대한 첫 인사 검증에 올랐습니다. 쟁점 질문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경남도지사가 바뀌면서 경남연구원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송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적다고 답했습니다. 현재의 규약 상태나 중앙정부가 재정분담을 할 계획은 그렇게까지 확장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창원, 김해 등 경남 중동부와 진주, 사천의 서부권 사이 개발 격차를 줄이는데 경남연구원이 나서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자기 지역구의 민원성 문제 제기나 인사 검증을 벗어나는 맥 빠진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지역구 민원보다는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검증, 그게 좀 집중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 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의 기간을 짧게 잡고 촉박하게 했다는 점도 부실 검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인사 검증 요청에서부터 경과 보고서 통보까지는 열흘 남짓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의 절반이어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인사 검증 결과에 따른 낙마의 강제성도 없어 경남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부실 검증이 되풀이되는 이유로 꼽힙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